어느 평화로운 아침. 지금 뭐 쓰고 있어? 평화롭던 아침. 뭘, 뭐 하고 있어 지금? 뭘까 막. 뭐 쓰고 있는데 지금 손에 있는 거 뭐야? 샴푸. 샴푸? 샴푸는 영어잖아. 외국어 안 쓰기. 네, 어디서 한글날에 관련된 영상을 보고 왔는지 갑자기 풀악세를 밟는 마네씨. 쓰세요 이제 단어를. 샴푸가 한글로 뭘까? 근데 넘치는 열정에 비해 뇌회전은 잘 안 되나 봅니다. 나와서 다시 보자. 그렇게 머리를 감고 나와 외출을 위해 옷을 입고 있는 중인데. 잠깐 기다려봐. 기다려봐.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어디 거야? 켈 뭐? 아니 켈은 제 마지막 자존심이라고요. 안 돼요. 보세요. 오늘은 이걸로 가야 합니다. 이 사람 왜 이래 진짜? 오늘은 우리 한글만 쓸 거야. 아니 취지가 좋은 건 알겠어. 근데 말만 바로 하면 되지. 있는 걸 바꾸자는 이유. 내가 뭐 그렇다고 집에 있는 모든 뭐 속옷 같은 거를 뭐 쌍방울 뭐 아가방 이런 걸로 바꿀 수는 없잖아. 그리고 너가 준 거 이것도 봐봐. 여기 뒤집어 봐봐. 맞아 이거? 야 이게 왜 이지? 근데 진짜 이게 왜 일본 제품? 얘는 근데 이렇게 나와 있는 거는 5만원 한글로 딱 적혀 있잖아. 오히려 이게 굉장히 네, 5만원 팬티에 일어 써 있는 게 더 모순적이긴 하네요. 로션 같은 경우 이런 것도 안 바꾼다고? 이건 바꿔야지. 뭐 얼굴에 바르는 끈적? 왜? 이건 좀 아닌 걸로. 이렇게 오늘 하루 한글 쓰기. 그리고 외국어 쓸 때마다 벌금 1,000원씩 하기로 했습니다. 카메라가 지저분하네요. 뭐라고요? 네, 밖으로 나오자마자 걸려버린 마네씨. 키자마자 걸린데? 가는데 한 4분 남았네요? 거의 금방이라? 이제 긴장하고 계세요? 오늘 막 10만원 모이면은 그걸로 오 위험했어.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는 거야? 아마 파티라고 말을 뱉으려 했던 것 같은데 진짜 방심하는 순간 외국어가 튀어나오니 저도 조심해야겠습니다. 그렇게 목적지에 도착해 주차 후 걸어가고 있는데 송충이다. 송충이다. 좋아. 아빠 송충이 봤어. 깜짝이야. 깜짝 놀라서 Holy shit! 같은 영어를 하지 않을까 했는데 아깝네요. 와, 지금 완전 거의 꼬디였어. 아빠 근데 너 뭐라고? 아니 이런 횡재가? 3,000원! 아빠는? 2,000원! 이거 잘 기억해줘. 네, 사실 차에서부터 서로 외국어를 남발에 대서 현재 스코어는 3-2 상황입니다. 오늘 놀러온 것은 경기도 어린이 박물관인데 이것저것 체험해볼 게 많아서 좋더라고요. 이거 서전 시뮬레이션인데? 어? 뭐라고? 네, 외국어를 쓰게 될 일도 많고요. 이후 마네씨가 실수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거 얼마나 높이 뛸 수 있을까? 라는 주문을 받아서 간만에 실력 좀 보여주려 합니다. 방금은 장난이었고요. 진짜 진심으로 뛰어봐. 이제 보여드리죠. 3m까지 되지 않아? 가겠냐고. 뭐라고? 이렇게 얻어 걸리네요. 와중에 신박한 자전거를 타고 있는 메조미. 자 여러분 보세요. 쫌무쫌무 얼공입니다. 뭐 대충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뭐야? 다른 체험관으로 이동해 옷 꾸미기를 하고 있는 메조미. 저는 그 틈에 뒤에 가서 쉬고 있는 중인데 Hey, my name is 태종 킴. Nice to meet you. 영어 쓰니까 속이 다 시원하네. 이렇게 체험할 거 다 하고 이만 돌아가려는데 뭐야? 잡혔어. 심판 그래? 성능 확실하네요. 한 번씩 말할 때마다 브레이크가 조금씩 걸리는데? 뭐라고? 자꾸 방심을 해대는 마네씨. 만 원. 아싸. 우리 벌써 만 원. 아 벌써 만 원이야. 시작한지 한 시간밖에 그러니까. 오늘 모인 벌금으로 저녁을 먹을 예정인데 이 정도면 랍스터까지 생각해도 되겠어요. 아니, 말을 좀 하세요. 말을 지금 저만 하니까 이렇게 그런 사단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네. 그쵸? 꼬우면 말하지 말든가. 이제 슬슬 점심때가 되어서 밥집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따봉 돈까스. 뭐라고? 따봉이 영어? 따봉은 영어 아닌가? 따봉? 이거 너무 구수하지 않아? 그러긴 외국인들이 따봉 이러잖지. 안전혁띠들 하시고. 잠시 후 휴식을 취하고 있던 제게 음흉한 표정으로 다가오는 마네씨. 지금 손 물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네. 머리가 지금 너무 떡져서 근데 머리 좀 감겨주시면 안 돼요? 저가 감겨드릴게요. 좀 같이 좀 도와주실래요? 아니요 하기 싫은데요? 뭐 까주나요 혹시? 아 그런 거 없죠. 아니 그럼 더 하기 싫은데요? 예 네, 싫다라도 까라면 까야죠. 여기 물 안 부르게 조용히 해요. 뭐야 왜 보조 미용사가 하고 있어요? 여기 나오세요. 자 오케이. 어 2만 원. 아, 아니 머리 감겨주고 있을 땐 좀 봐줘야죠. 아 선생님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못 봐주겠다면 저만의 방식으로 복수해야죠 뭐. 시원하시네요. 아 시원하네요. 무릉도원이에요. 아 무릉도가 어떻냐고요. 사람과 와 머리에 기름이 보이네. 정확한 차례도 되겠어요. 1,000원은 까줘야 된다 이거. 이 정도면 5,000원은 까줘야 된다. 그럴 수 없죠. 이건 이거고 그건 그거고. 순간 힘이 들어가 버렸네요. 됐어 이제 까먹을까요? 물 틀어주세요 조수. 조수 아니에요. 당신 조수 선생님. 갑자기 하극상을 벌이는 조수. 아빠 물 해줄 테니까 밑에 쫙 빨어.
야, 밟는 거 아니야. 아니, 빨란다고 진짜 빨래를 해버리면 어떡해. 이제 거품을 싹 씻어내기 위해 수압을 가장 강하게 설정했는데 손님이 좋아 죽네요. 기대로 머리 옆에 머리 감겨주는 게 이렇게 재밌는 건 줄은 처음 알았네요. 그렇게 마네 씨는 머리를 말리고 저는 잠시 쉬고 있는데 근데 이제 슬슬 먹어야 되는데 얼마 모였지? 25,000원에다 24,000원? 네, 아침부터 하나씩 쌓여온 벌금이 벌써 49,000원이나 모였습니다. 몰아주기 갑시다. 아, 좋습니다. 이긴 사람이 메뉴 고르기. 메뉴? 나왔고요? 아! 깔끔하게 5만원 채우고 시작하네요. 아니면 이거 어때? 점점이가 술 내고 엄마 아빠가 숨는데 늦게 찾는 사람이 이기는 거지. 먼저 찾는 사람이 지는 거지. 오, 좋은 생각이야. 아, 말 끊지 말고. 해서 매조미에겐 술래 시점 카메라를 달아줬습니다. 자, 쪼무쪼무 방에서 시작하는 문 닫고, 겁니다. 문 닫고 시작하세요. 자, 시작. 나와. 아니, 간만에 숨바꼭질 하려니까 어디 숨어야 할지 뇌정지가 오더라고요. 일단 급한 대로 쇼파 사이로 다이빙했습니다. 아내 씨는 세탁실 문 뒤에 숨었네요. 20! 다 숨었어? 평소 같으면 귀여웠을 흥얼거림인데 숨어있는 입장에서 들어보니 무슨 공포영화 OST 듣는 기분이네요. 우선 안방부터 샅샅이 뒤지기 시작하는 매조미. 그러나 아무런 기척이 없자 다시 거실로 나오는데 너무 급하게 숨느라 커튼이 거쳐버렸나 봅니다. 점점 쇼파 쪽으로 다가오는 매조미. 다행히 다른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네요. 아빠! 엄마! 저는 찾을 곳이 없자 애처롭게 엄빠를 불러보지만 엄마 아빠는 지금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을 하고 있단다. 이때 매조미의 상황이 궁금했던 마네씨가 못 참고 잠시 몸을 내밀었는데 딱 들켰죠? 곧장 엄마가 숨은 곳을 향해 돌진하는 매조미. 어? 와, 마네씨의 검은 복장과 매조미의 키 높이가 만나 환장의 상황이 만들어졌네요. 그렇다면 이제 남은 장소는 딱 한 군데. 아, 들켜버리다니. 엄마, 엄마 이겼어. 어디였어? 어디였어? 엄마, 엄마 어디였어? 엄마 여기 있었어. 네? 저기 봤는데? 들어왔는데 못 봤어. 아, 진짜? 어, 내가 보고 있으니까. 이걸 이렇게 패배해버리다니. 너 뭐 그러면은 빨래실에서 매조미가 이렇게 아래 보고 너는 위에서 이러고 있었어. 진짜 한번 해봐. 네, 직접 확인해봐야 직성이 풀릴 것 같아서 방금 상황을 다시 재현해보기로 했습니다. 이렇게만 봤어. 아, 그러네. 아, 이거 매조미 시점으론 진짜 볼 수가 없는 구도더라고요. 안 보이네. 이렇게 보이네. 이렇게 이렇게야 그나마 이 정도라도 보이네요. 엄마 진짜 안 보였어? 우리 짰어, 짰어. 아니야, 안 짰어, 안 짰어. 일단 메뉴 뭐 먹지? 뭐라고? 끝난 거 아니었어요? 아니요. 뭐 먹으면서 더 하게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제가 시킨 건 아니지만 음식 먹을 생각에 신이나 흥얼거렸는데 왜? 너무 랄랄라 랄랄라가 야 우리 선조들은 그럼 신바람 났을 때 랄랄라 못해? 짠. 그렇게 시간은 흘러 먼저 밥을 다 먹은 매조미가 벌칙 면제권이라며 쿠폰을 가져왔는데 한 번만 뽑을까? 한 명만. 아, 그러면은 오케이. 불사 빨리 가 세판 딱 돼. 이걸 안 걸렸네요. 묵찌빠야. 아이고. 자, 빠빠빠 빠빠찌. 야! 자, 열을 10분 동안 빼고. Hi, my name is Kajong Kim. 아, 그냥 속이 뻥. It's very good. 그거 하시면 안 돼? 10분 후에 울리게끔. Hey, Mr. Shiri. I'm Mrs. Shiri. Please wake up alarm 10 minutes o'clock. 오, 잘한다. 근데 영어만 생각하려고 하면 또 그것도 굉장히 힘들어 보이는데요? 아, 한국어 쓰면 되죠. 한국에서 27년 살았습니다. 한국어 실력 아직 안 죽었네요. 나 그게 제일 하고 싶어. 응? 엄마, 좋아. 너무 하고 싶어. Okay, you're ready, let's go. 몇 분 가 있으면 되는데? 16분. 16분까지 그럼 15분까지만 쓸게. 오! 짠! 하지 마라. Shut up! 이렇게 영어 마구 쓰기도 잠시. 와, 잠만 쭉이네. 입이 터졌구만. Taste this is good. 오, 아직 피부. 5분이네. 뭐라고? 15분이네. 이게 입이 풀렸으니까 오히려 더 힘들 거란 말이지. 네, 그리 결국 완패당하고 모든 걸 잃은 저입니다. 아빠 한 번만 쓸 수 있지 않아? 그건 무슨 소리니? 아무튼 오늘도 우리 가족은 행복합니다.